여기는 그 경기도 광주의 또 다른 타운하우스예요. 뭘 또 다른이요? 저 아까 저기서부터 한 200m 온 것 같은데.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그러니까 또 다른 타운하우스. 같은 타운하우스가 같은 아니고 그 동네에 또 다른 타운하우스인데 여기는 아까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또 디자인이 또 다르니까. 그렇죠. 또 대신에 여기는 대지 평수가 아까보다는 좀 작아요. 아까는 그 150평. 150평 커서 좋은데 좀 무거운 평수예요. 뭐 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는 80평이에요. 아, 여기 80평. 한 절반 정도. 딱 좋다. 뚝 떨어지죠. 제가 항상 하는 말씀 항상 80에서 100평 정도. 여기는 80평인데 80평에 올라간 이 건물 과연 얼마나 또 괜찮을까? 괜찮을까? 예, 네, 한번 좀 평가 좀 해보고. 네. 네, 한번 둘러보죠. 네. 자, 이렇게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정원처럼. 그러니까 정원이 있고. 자, 잔디가 많이 살았네요, 또. 또 이 공간이 있어요. 마당. 여기 건물의 뒷마당 공간인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공간들이 좋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단독주택을 저도 잔디가 있는 부분은 좀 최소화시키고 저는 오히려 이런 이런 공간을 석재로, 줘라. 예, 이런 공간들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여기 잔디에서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보이는 데 끝이 아니고 저 뒤로 한 번 더 꺾어져요. 자, 네. 여기 봅시다. 네. 이 아까 그 고벽돌의 그 시커먼 거와 네. 얘는 일반 그 벽돌이죠. 네. 일반 벽돌인데 박사님은 어느 색깔? 뭐 일반 벽돌. 자꾸 이제 적색깔이 나시면 자꾸 일반 벽돌이라고 그러시는데 약간 주황빛 나면서 약간 이게 기와도 유럽형, 유럽형의 약간 오렌지 벽돌 같은 오렌지색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안쪽으로 가서 네. 집을 볼게요. 예. 자, 여기가 집 들어가는 입구지 않습니까? 네네. 입구인데 문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데 얘는 확장형이네요. 아, 그렇죠. 아까는 확장형이 아니었죠. 밑에요, 또. 아, 밑에 또 있네요. 네. 예, 어쨌든 이게 확장형인데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죠. 이거 좀 다용도로 써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처음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보다 요즘에 사장님께서 이제 소개시켜주는 게 집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쏙쏙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섭외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기는 이제 안에 네. 들어와서 이렇게 네네. 기다랗게 들어와서 네.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 아유. 자, 여기도 한샘 재질의 신발장을 네. 깨끗하게 쓰셨고 하이그로시고요. 제가 좋아하려면 뭘 붙여라? 거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울이 없는데 박사님은 항상 아쉽죠. 거울이 없으니. 그럼요. 항상 멋쟁이들은 거울을 봐야 돼요. 또 이쁜 아가씨들도 거울을 봐야 돼요. 멋쟁이는 아니에요. 저희 집에 거울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왜 남의 집은 거울 다르네? 아니, 그러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부족한 걸 남들에게는 또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알겠어요.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예. 그러면 이제 안을 보실게요. 네. 네. 자, 이 공간은 거실 공간이에요. 와, 거실 공간인데 좋아요. 뭐 어쨌든 여기도 한번 스캔 좀 한번 해보세요. 띠리리리 한번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하고는 네. 좀 다른 느낌이라 건물이 45평형 그 분양평수로 45평형. 물론 그래서 그런지 뭐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조금 작은 느낌은 있는데 넓은 거 보고 오니까 그런 거지.
제가 이 집을 먼저 들어왔다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아, 작지 않아요. 네. 이 집의 특징이 항상 보면 이게 창이 넓어요. 창으로 넓게 네. 네, 그렇게 해놓으셨고 개방감이 아주 시원하고 네,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까 여기 그 아트 쪽이 네. 똑같은 사이즈의 1200에 600짜리 아까 네. 그런 비앙코 스타일하고 또 이런 대리석 간지 어떤 스타일하고 근데 시청자들이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반짝반짝 네. 아, 저는 살짝 유광 거울 하시는 거 보니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아, 여기가 네. 만약에 무광에 좀 어두운 그레이를 썼다 그러면 좀 좁아 보여 그렇죠.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좀 답답할 수도 네. 있었는데 충분히 네. 잘 활용하신 것 같고 네. 이제 주방 보실게요. 자, 이 공간은 여기 건물에서 주방 공간이에요. 네. 주방 공간인데 아까 그 우리가 다른 데서 본 거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쪽 갖고 이제 시행사 같은가 봐요. 시공 타입이나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나 또 이 지역이 이 가구만 쓰나 가구도 아까 본 집하고 지금 보면 뭐 있고. 상판 색깔이라든가 예. 여기 가구 예. 뭐 이런 모든 그 제품 뭐 이런 지금 한샘 제품 그대로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악기가 똑같은 전화번호 하물며 요거 그 하이라이트 예. 이 제품도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 주방 후드 예, 엘리카도 예 이것도 메이드 인 이태리 예 이거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다 다 똑같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사각볼이고 예.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전도 네. 약간 고급형으로 이런 자바라 네. 형식인데 옛날에는 자바라 이렇게 막 구불구불 선이 보였는데 이건 선이 보이지 않게 그렇죠. 씌워가지고 고급형으로 나온 건데 얘도 한샘 라벨을 달고 있는 이게 분사하고 직수하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죠. 자바라 형식으로 네.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제품 괜찮아요. 네. 여기도 또 아까처럼 네. 그 밥솥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오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네. 예. 여기도 똑딱이장 네, 이렇게 수납 다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바닥 이 강마루가 아까하고는 색감만 좀 달라요. 네.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약간 밤색의 느낌. 예. 아까는 좀 그 진한 그레이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데 뭐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요 스타일이 더 좋네요. 자, 그리고 요쪽 공간이 그 발코니를 나가는 곳을 PVC 창호로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인테리어 3D 중문을 쓰셨어요. 네, 중문을 그대로 한 번 더 쓰셨고 여기 이제 멋스럽지만 좀 한기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저쪽에 이중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창호가 저렇게 이중창호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춥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부족했던 냉장고 자리가 요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여기 김치냉장고.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1층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계단 밑에는 항상 뭐가 있죠? 짜투리 공간이 있죠. 그러네요. 계단 밑이네. 계단 밑에 짜투리인데 여기는 짜투리 화장실이 있어요. 아, 저 세면대 보세요. 저 완전 너무 귀엽다. 완전 미니멀인데. 저 이런 사이즈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럼 손 씻는 용이야 진짜 딱. 아, 야 이건 진짜. 그런데 여기 아쉬운 게 항상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환기. 환기. 환기가 없어요. 환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저는 습식을 권하지 않아요. 근데 뭐 짜투리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습식 말고 그냥 화장실 이렇게 소변 대변 보고 그렇죠. 끝나는 걸로. 이 샤워기 오면 청소용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건 청소나 하시고 이제 사용 후에 문을 항상 열어둬서 곰팡이가 끼지 않게 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갑시다. 예. 가자. 가자. 예. 아유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거라니까 이게. 예. 여기도 아까 그 저기 전등 큰 집에서의 전등의 미니 스타일인데 미니 스타일. 근데 이게
여기가 솔직히 이걸 끄면 어두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두울 건데 그래도 이게 포인트네. 아, 그러니까. 이 집은 이게 포인트네. 인테리어를 참 잘하셨어요. 네. 괜찮네요. 자, 요 네. 공간은 2층의 거실이에요. 그러니까요. 2층에도 이렇게 거실이 있는데 뭐 여기도 뭐 적당한 사이즈예요. 수족관 그렇죠. 놓고 네. 뭐 여기 TV 놓고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인 거실이 1층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여기는 미니 거실로 딱 쓰기에 좋고. 네, 뭐 미니라고 해서 난 미니라고 해. 아주 좁은 느낌은 아니고 뭐 충분해요. 저는 이제 일단은 1층에서 방이 없었어요. 2층의 방의 개수를 보고 만약에 여기 공간도 그냥 문을 달면 이 공간도 방이 될 수 있죠. 일단 방 개수도 한번 보고 분위기를 또 한번 네. 봅시다. 네, 그럼 네. 저쪽 편으로 또 가서 방을 좀 볼게요. 네네. 자, 여기가 그 2층에 올라와서 첫 번째 네. 공간의 방이에요. 네. 첫 번째 방인데 뭐 안방 같은 느낌은 아닌데 중간방. 네, 중간방인데 네. 직사각이에요, 약간 네. 직사각이고 충분한 공간 같아요. 아, 좀 넓어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예,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집하고 그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문 자체도 그레이 톤의 어떤 그 직체 문이었고 벽지 자체도 약간 그레이 계통으로 나는데 여기는 약간 따뜻한 브라운의 패브릭 소재 같은 네. 네, 그런 천의 느낌이 나는. 느낌이 네. 약간 이제 그런 모양 네. 진짜 천 네. 그런 느낌의 네. 그 실크 재질 네, 그런 게 있고 이번에는 또 화이트 문으로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아까 그런 문 색깔의 그런 도배와 이제 이런 도배와 또 화이트 문에 대한 비교해가지고 네. 아 나는 어떤 스타일이 낫다 네. 이 느낌이 아마 화면에서 볼 때는 그냥 하얀색 같은 느낌이 아, 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코프로 예, 카메라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런 네.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 문도 그렇고 다 화이트로 쓰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좀 넓음을 강조하자 네. 아까보다는 전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집하고는 대조적으로 거기는 약간 모던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났다면 여기는 좀 따뜻한 아까보다는 좀 훨씬 좀 모든 게 좀 따뜻한 느낌이다. 자, 여기가 2층에 올라와서 있는 첫 번째 화장실이에요. 메인 화장실이네요. 아까 1층에는 짜투리 예. 화장실이었고 네, 여기 이제 정상적인 화장실인데 유광에 네. 폴리싱 타일을 무광으로 만든 네. 뭐 그런 느낌 그대로예요. 네. 그렇게 되고 거의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봐오고 있지만 뭐 월풀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네. 자, 다음 이제 방을 좀 더 보고 네. 가주실게요. 자, 여기가 2층의 두 번째 방인데 네. 이곳이 안방인 것 같아요. 예, 여기가 화장실이 딱 예. 붙어 있는 게 가장 넓고 확실히 아까보다 넓어요. 예. 넓고 이 정도 공간이면 뭐 침대, 뭐 장롱, 테이블들 몇 개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같고 뭐 괜찮아요. 그럼 이제 화장실 좀 화장실 볼까요? 한번 보시죠. 예, 들어가 보죠. 네. 자, 안방 화장실 치고는 그래도 좀 넓은 타입이죠? 네, 넓어요. 네. 속으로 좀 충분히 네. 깊고 그렇죠. 아까 큰 평수 타입에 비해서도 그렇죠. 작진 않아요. 네. 저는 뭐 다만 이런 선반에 이런 실링을 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차라리 블랙을 쓰든가 아니면 블랙 실링으로 예. 그게 날 수도 있겠네요. 네. 나중에 여기 곰팡이 깎여요. 이런 데도 다 곰팡이 그것만 좀 잡아주면 더 좋은데 또 다른 방을 한번 볼게요. 네. 가봅시다. 자, 여기가 2층의 네. 세 번째 방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방인데 진한 색깔 줬다가 저렇게 네. 또 화이트도 줬다가 네. 하여튼 뭐 이게 저는 이게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데 그냥 흘러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네. 조금씩 색깔의 변화를 주시네요. 한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저희가 여기가 1층 보고 2층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3층 또 있어요. 자, 여기가 3층이에요. 우와. 3층 마지막 공간인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 집은 지금 방이 총 4개가 되는 4개. 4개가 되고 근데 아까 그 2층 거실을 많이 네. 막는다 치면 억지로 5개. 방 5개를 만들 수 있어요. 5개도 가능하죠. 와. 1층에 거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야. 뭐 활용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약간 이렇게 좀
사선으로 깎이긴 했지만 아, 꼭대기 층이라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참 좋아요. 테라스 우와. 잠깐 나가서 볼게요. 아, 봅시다. 자, 이곳이 이제 3층에 올라와서 바깥 테라스 공간이에요. 나 얘는 데크죠? 예. 데크인데 보자.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노멀한 것 같아요. 노멀한데 일단은 그 데크 색깔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적벽돌하고 어우러지는 이 색깔의 구조가 네. 예. 뭐 여기는 일단은 가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자, 가격은 일단 네. 안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집을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네네. 다 봤는데 아까 박 사장님이 예. 이 집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그렇죠. 여기가 5천. 저는 5억 초반대면 뭐 정말 건축하신 분에게 좀 그렇게 돼요? 아, 되겠죠.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제가 들이대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저도 확신은 없어요. 없는데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저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첫 번째 집보다 이 집을 선택할게요. 이 집. 예. 자,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가시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입니다. 눌러주세요. 야, 또 있어? 아, 나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이 계단의 질감이 앉을 때 좋네. 계단이 이게 난간. 이거요?